야기했다. 근데 만약에 heavy traffic이 주로 가볼게요. heavy traffic. heavy snow. 이 같은 경우는 원인이 뒤로 갔죠? 그럼 result in이 아니고 뭘 써야 돼요? from을 써야 돼요. results from. 이렇게 했으면 무슨 뜻이 돼요? 교통체증은 폭설로부터 약이 됐다는 거죠. 오케이? 고등학교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result in하고 from의 차이. 반드시 꼭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하나 또 해볼 게 뭐냐면 possibly 다음에 destroying 동그라미. destroying 누가 숨졌어? 자, 지금 보면 콤마 앞까지 보면 얘들아, 자, 주어 동사에서 문장이 잘 가다가 콤마 딱 한번 찍고 possibly 다음에 destroy의 ing 붙어서 하고 문장이 끝나버렸어요. 네. 그렇죠? 도대체 이 새끼의 정체는 뭘까요? 분사. 분사. 맞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생각하는 문장은 주어는 동사했다 그리고 접속사 주어는 동사했다 이런 구조여야 되거든. 자연스러우면. 네. 근데 이런 걸 쌍 개무시하고 ing하고 딱 문장이 끝나버렸단 말이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사구문 배웠어요? 네. 배웠어요? 네. 당연히 배웠어야 되는데 지금 주어 1학년을 배우고 있는데 다음 배웠지? 분사구문. 안 배웠어요? 아, 배웠어요. 사실 배웠지. 배웠어. 까먹었네. 배웠어. 야, 조용히 해. 배웠다고. 우리 용진된 스타일로 접속사, 주어동사, 주어동사가 있다. 그럴 때 이 주어 1번이랑 주어 2번이랑 똑같다. 그럼 어떻게 해? 분사구문 어떻게 만들어? 생략? 생략? ing. 아, 이거 배웠지. 뭐 시불구 해도 배웠잖아. 괜히 친 분사구문 이거 안 배웠어? 네. 아, 배웠잖아. 맞아요, 맞아요. 용진 쌤 스타일로 배웠잖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야, 배웠어. 성화의 분사구문 알지? 기억나지? 배웠어. 자, 그러면 우리가 해볼 거는 뭐냐면 이 destroying을 원래의 접속사 주어 동사로 바꿔볼 거야. 네. 우리 이거 생략 생략 ing 한 거잖아. 네. 그렇지. 자, 그럼 생각해보자. 주어는 애초에 왜 생략했지? 같아서. 같아서. 누가? 아들. 앞에 있는 주어랑 같아서. 앞에 있는 주어가 누구야? 아들. 응? 크래쉬. 그렇지. 어, 크래쉬죠. 그죠? 네, 이시라고 할게요. 3분의 2인가? 시제는? 동사 시제는? 미래? 현재. 현재 시제네요. 그죠? 어, 선생님, 우드잖아요. 우드 얘들아. 과거 시제 아니야. 예. 우드는 미래 과거가 아닙니다. 예. 후드는 캔의 과거가 아니에요. 예. 그냥 가능성만 좀 낮아진 거야. 현재 시제. 그래서, destroy is. 그 접속사는 뭐가 하면 좋을까? and. 그래서? and나 so나, 뭐, as 아무거나. 분사구문 어떻게 만들어? 생략, 생략, 원형에 ing 붙여서 분사구문 만든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술형으로 한 두 문제씩 나와요. 분사구문. 진짜 중요합니다, 분사구문.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특강할 거거든요. 네. 특강하면 아마 분사구문은 꼭 할 거예요. 네. 어. 특강 몇 시부터 시작해요? 2시 반인가? 언제 해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얼수가 나요. 다해. 정연 돼요? 어? 같은 시간. 다해. 혜원이도 하고. 같은 같은 시간이에요? 아마 같은 시간에 할 거. 아, 동생이랑 했다. 어, 은서는 모래에서 안심. 세게 하는 거예요? 너무 짜증 나. 열심히 애로 친구. 원래 시간표는 확실히 나와봐야 하는데. 1학년이랑 같이 해요? 다 따로 하지 아니면 학년별로 하지 않나요? 1학년이랑 같이 시간에. 아, 시끄러. 그만 말해. 오케이,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 왜 이렇게 쉬어 많이 됐어? 자, this could be a big problem as we rely on satellites for many important things like GPS, international
Phone connections, television signals, and weather forecast. 접속사는 as죠. 뭐 as 앞에서 한번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우리는 rely on 하기 때문이야. rely on이 뭐죠? 의존하다. 동의어 뭐 있죠? 담비만 대답하면 너 대답 안 하면 포인트 쓸 거야. rely on 동의어 뭐야? 비행 좋아. 우리가 많은 중요한 것들에 위성을 의존하기 때문이야. Like 뭐와 같은 거냐면 GPS나 국제 전화 연결이나 TV 신호나 아니면 날씨 예보 같은 것들. To deal with this,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Japanese space scientists and a 100-year-old fishing net company. 일본의 우주과학자들과 100년 된 그러한 금을 만드는 회사가 brilliant idea, 아주 엄청난 생각을 떠올렸대요. They relocated a thin metal fishing net to a satellite and then launched the satellite into space. 금속으로 된 얇은 그 그물을 위성에 붙여가지고 그거를 우주로 날려보낼 거예요. Once the satellite is in orbit, 자, once 동그라미, once 무슨 뜻이지? 한 번 아니면 한 때야. 한 번 아니면 한 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접속사로 쓰였거든. once의 주어 동사가 있어. 그럼 뭔 뜻이죠? 일단 뭐뭐 하면이에요. 거기다 뜻 써놓으세요.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조건절 접속사입니다. if 같은 뜻이에요. So, 위성이 궤도 안에 들어가면 the net will be released to collect space junk. 우주 쓰레기를 모으기 위해서 그물이 방출될 거고요. Some weeks later, the net charged with electricity will be pulled down by the Earth magnetic field. 자, 그 후 몇 주 후에 전기로 충전되는 그 망은 우주의 자기장에 의해서 다시 전기를 칠 거고, the net and the junk inside will burn up as they enter the Earth's atmosphere. 우주의 대기로 들어올 때, 에즈 앞에서 자르면 되겠네요. 들어올 때 그 그물과 그 쓰레기들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다. In this way, 이러한 식으로 a simple fishing net will make space much 빈칸. 단순한 이런 그물은 우주를 더 빈칸하게 만들 것이다. 왜? 값 체크해 볼게요. 1번에나 3번. 2번에 a piece of junk might crash into a satellite. 어디 문장이에요? 아까 그 동격 대절 설명하고 있죠? 거기 안에 대 다음의 문장 다 쓰면 되겠고요. 3번에 5번. 4번은 1번이고 저번에 끊어읽기 제가 88쪽만 줬죠? 그래서 네. So,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You guys so unfortunate 굉장히 운이 좋네요. 그래서 숙제는 84쪽 끊어읽기만 줄게요. 저번에 실수로 해보시네요. You're so lucky, 맞죠? 88쪽 끊어읽기요? 84쪽 끊어읽기 와, 나 그 숙제도 월요일만이 회사 없어요? 어? 회사 없어요? 회사 없어요. 야, 근데 문법 회사 있었어? 아니? 아니? 아, 다행이다. 월요일만 애들한테는 쉬. 네. 아, 잠깐만 깜짝 놀랐어. 문법 그냥 풀도밖에 없어, 조금. 나는... 그치? 나는 심지어 문장을 쉬웠어. 어디가... 맞아, 그거. 아, 그 뒤에 있는 거 안 하고 150부터 158. 그리고 등이 붙여. 일단 끊어있기 좀 제대로 해와. 네. 알겠지? 끊어있기 오늘처럼 막 반절 이상 안 해오면은 다음 주에 숙제 한 3개씩 내주면 전해봐만 고등학교 짐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해오시고 듣기 아니죠. 듣기 어디 할 차례야? 8화요. 자 이렇게 지금 한 3분 남았으니까 앉아서 조용히 있다가 아 이따가